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하고 뿌려주는 생착 스프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혈관이 모낭 자체가 먹고 사는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모발 이식할 땐 여기가 잘리죠.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 조직이 주위의 혈관들하고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류로 먹고 사는 모발이 일단 당분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뽑아서 몸에다 이식하면 이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데 3일 정도 걸려요. 그걸 저희가 NEO, 네오 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혈관이 재생성되는 기간인데 3일을 보거든요. 그래서 첫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발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주위 조직하고 유착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발이 쉽게 잡아당겼는데 쑥 빠지는데 이 모낭까지 빠지게 되면 얘는 다시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낭은 남겨놓고 뿌리만 빠지게 하는 이 조직에 모낭하고의 조직 유착이 일어나는 게 한 11일 정도 걸립니다. 대략 한 2주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죠. 씨를 뿌려놓고 이 씨가 텄을까 안 텄을까를 사실 땅 밖에서 봤을 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조짐 같은 게 또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싹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딱지가 생기는 과정, 주위에서 피부가 자라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상피화라고 하는데, 건조되는데 한 3-4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회복을 하는 분은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딱지가 생기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른 딱지, 약간 갈색빛을 뜨는 그런 마른 딱지가 되는 걸 그 기간까지는 생착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수분 공급만으로도 상처는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마른 상처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빨간 살일 때는 그런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딱지가 다 생기고 나서는 반드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필수는 3일, 추천은 일주일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트 같은 데서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대체제로서 그 생리식염수? 는 그건 이제 약국이나 아마 마트 같은 데도 있을 거여서, 보통은 이제 수술하신 병원에서 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증정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거고요. 다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뭐 구매까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이제 차선책으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죠. 물은 삼투압 때문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 생리식염수가 좋을 것 같고요. 뭐 헤어 미스트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제품들은 꽤 모발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인자들 들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확인 한번 받으세요. 왜냐면 그냥 막 쓰시는 거는 비춥니다. 차라리 그냥 생리식염수가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이라도 상처를 빨리 낫게 하려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하면 조금이라도 생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지, 이거를 안 쓴다고 결과가 엄청 떨어지고 이걸 쓴다고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병원도 있어요. 이 생착 스프레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모든 병원에서 쓰고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모토가 1%라도 좋으면 하자 모토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권해드리는 것 뿐이지 절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추천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생착 스프레이는요. 30분에 한 번씩 뿌리세요. 생각나. 첫 한 2-3일은 그 정도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렸고, 원래는 이게 제가 만든 문화인데, 이게 약간의 모발이식 쪽에서 문화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딴 병원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내심 되게 뿌듯했던 게 있죠, 좀. 그래서 처음엔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건조한 거보다는 촉촉한 게 좋은데, 주무실 때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깨서 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건데, 숙면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때는 빼고. 만약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가습기를 켜고 주무세요. 그럼 약간 그 수면한 환경이 되잖아요. 생착 스프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 생착 스프레이를 수술하시면 그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착 스프레이만 무료로 드릴 뿐 아니라 또 고압산소 치료라고 해서 저희가 상처 회복을 또 다른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치료를 통해서 좀 더 회복을 빨리 해서 결과를 좀 좋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고압산소 치료 설명한 걸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생착 스프레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그 좋은 질문,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